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정말 날씨 무덥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움은 은혜를 주셔서 아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46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아마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아마 동생들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또 형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제수로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첫 부인이 아니고 둘째 부인으로 아마 마리아가 들어가서 아마 예수님에게는 형들도 있었고 또 그 밑에 동생들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어느 날 이 모친과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연예신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예수의 형제들, 형들과 동생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을 잘 이해했습니까? 아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이 동생들은, 아, 저 예수 형이 참 우리를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생들과 형들은 가능하면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당대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자비를 베풀고 정말 이렇게 많은 칭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 간에 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들은 자기 형에 대한 애틋한 애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생들이 어머니를 졸릅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가서 좀 형에게 이야기하면 형이 조금만
방향을 바꾸고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텐데 이거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지만 그의 사업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가능하면 교회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와는 전혀 조화되지 않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세우신 교회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엇박자로 사업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보다 못한 동생과 형들은 그 어머니를 이용해서 이 예수님을 좀 방향을 좀 바꾸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때에 이제 제자 중 한 사람이 바깥에 누가 왔다고요?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왔으니까 예수님 만나보시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나의 동생들이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머니가 들었으면 좀 섭섭한 그런 느낌도 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고 계셨고 항상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고 항상 하나님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인간적인 육정에 매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생들과 동생들은 그 형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답답했습니다. 요거 조금만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잘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언의 신에 보면 잘 나타냈습니다. 시대의 소망 33장에는 뭐를 다루고 있습니까? 내 형제는 누구인가? 이런 타이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는 누구인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26페이지 25, 2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육친의 형제들이 예수를 하늘에서 오신 자로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와 협력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얼마나 든든함을 얻었을 것인가. 이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업에 협력했더라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그들의 불신은 예수의 지상생애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신 쓰디쓴 질고의 잔의 일부였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잔을 대접했습니까? 아주 쓰디쓴 잔을 마시도록 했다. 누가요? 예수의 형제들. 여러분, 그 예수의 형제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예? 그 예수의 동생들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그 육신의 그 형제들이 된 그 놀라운 특권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런 특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속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마음에 불붙는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민감하게 느끼셨고, 가정에서의 적개심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니, 이는 예수의 마음이 친절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고, 또한 그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친절한 관심이 종을 알고 계셨던 까닭이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가 그들의 생각에 양보하기를 원하였으나,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거룩한 사명과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을 것이었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뭐를 좀 생각을 했습니까? 조금만 어떻게 하라. 조금만요. 그들은 예수와 제2의 권면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 아, 우리가 좀 권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판단하고, 만일 예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것들만을 말한다면 예수의 말씀으로 야기된 불쾌한 논쟁은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조금만 어떻게 하면은? 조금만 양보하면 그런 비난은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가 하늘의 권위를 주장하고 자신을 랍비들의 죄를 견책하는 자로 나서신 것은 분별 없는 처사였다고 생각했다.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은 저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만은요? 이 랍비와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냉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좀 참고가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거 잘못된 처사라고 하세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소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예수의 동생들이 아직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일 거고 고소하는 이런 기미를 알고 있었다. 또한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그럴 만한 구실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동생들이 그렇게 시혜롭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의 모든 행동이 지혜롭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밑에 계속 읽어보면, 그들은 자주 예수께서 슬픔에 차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를 위로하기는 커녕 저들의 생각과 말로 예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었다. 예수의 민감하신 성정은 괴로움을 당하였고 동기는 오해를 받았으며 사업은 이해받지 못하였다. 예수의 형제들은 종종 진보하고 시대적으로 낡은 바리새인들의 철학을 제시하여 모든 진리를 아시고 모든 오묘들을 이해하시는 예수를 가르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했다.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비난하였다. 그들의 비난은 예수의 골수를 찌르는 듯하였고 심령은 기진하고 비탄에 젖었다. 여러분, 이 가족의 비난과 가족의 적개심은 정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또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요, 가족들이 엄청나게 반대할 때에 그 고통은 대단할 겁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고 하나님을 오만다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이 육신에 되셔서 저들과 함께 계셔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런 일들은 예수의 가시는 길을 가시밭길로 만들었다.
가정에서의 몰 이해로 너무 괴로우셔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는 곳으로 가셔서 위안을 얻으셨다. 누구 집에 갔습니까?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던 것은 가정에서의 그런 많은 핍박과 몰인정을 위안을 받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을 즐겨 찾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부모와 자식을 어떻게 해요? 잡아주고 자식이 아비를 잡아주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을 때 아마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자매다. 예수님께서는 이것 역시 진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그런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형제, 자매의 모친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너희는 다 주 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형제니라.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오늘 형제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는요, 형제와 형제에게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형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25절. 소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소지는 다 내 것이며 너희는 나그네여 이방인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교회 온 땅에서 그 소지 무르기를 허락했으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어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적이 와서 동족이 큰 것을 물을 것이요.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형제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면은 자기의 형제가 가난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 땅을 팔면 그 형제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됩니까? 그 형제를 위하여 자기가 능력이 있다면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형제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그 형제의 기업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물을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 여러분, 우리는 형제라는 말 속에는 그 형제가 잃어버린 기업을 내가 다시 사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형제예요. 47절로부터 보면 이러면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이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형제들은 뭐를 해줘야 돼요? 돈을 주고 그 형제를 다시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야 할, 송양해줘야 할 의무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형제가 그냥 형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형제가 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사촌이 하든지, 이제 이렇게 가까운 근족이 그렇게 하겠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을 때는 땅을 되돌려줘야 하는 기업을 물려줘야 하고, 노예가 되었으면 다시 자유의 몸으로 그 돈을 지불하고 자유를 줘야 하는 그런 의무를 형제들은 지고 있다. 그들을 갖다가 기업 물을 자라. 그렇게 얘기야.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축복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 아, 우리를 구속하셨다. 기업을 되돌려 주신 분을 갖다가 구속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속자죠. 우리의 기업을 다시 되돌려주시는 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나를 구속하셨다. 여러분, 그 의미가 바로 나의 기업을 물려주시고, 내가 노예가 되었다면 나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구속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구속하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 구속자에 대한 가장 그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룻기 2장 20절 하나 읽고 좀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 누가 찾았으면 읽어주십시오. 나오미가 사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손에 붙은 길을 끝이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를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다. 예, 여기에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였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는 두 가지의 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땅을 팔았으면 땅을 되돌려주고 또 종이 되었으면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또 한 가지 어떤 만약에 그가 이 보아스는 룻을 취하여 그 나오미의 그 이름이 뭡니까? 엘리멜렉의 후사를 이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은 재산을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자요. 또 다시 말하면은 그의 후손까지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 제도를 갖다가 형사치수원이라 그렇게 해야죠. 형사치수원. 이 말은 뭐냐면은 형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동생은, 그 형제는 형의 이름으로 그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형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사치수원이라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9절에 보면 만약 형제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은 그 형을 대신하여 대를 이어줄 의무를 갖도록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신발 벗기운 자라는 그 오명을 쓰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주면 장자의 몫이 누구에게 가버립니까? 그 형수 아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으로 동생은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한 이기심이라도 마음에 있다면은 나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강제는 아니에요.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형수가 봐서 아, 이 형제는 이상하게 형의 대를 이어주기를 싫어하는 자다. 그렇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 동네의 우사가 되어서 신발을 벗기우는 자라 신발을 벗어 는 그런 아주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도 뱉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이기심이 많아서 형을 대를 이어주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그런 살아생전에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두 가지의 일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모델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결국은 엘리멜렉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엘리멜렉을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하여 룻을 아내로 삼아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장자의 상속을 아주 재산을 물려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보아스의 역할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야말로 굉장히 이 두 가지의 구속자의 완전한 모델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구속자는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입으신 것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와 형제가 되어서 우리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물려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인성을 씻은 것입니다. 신성으로서는 우리의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기업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구세계 경륜이 이렇게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룻을 취하여 엘리멜렉의 후사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오늘날 봐서는 상당히 조금 그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형사치수제도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이용하여 구속의 경륜을 나타내는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음으로써 바로 인간들이 차지해야 할 이 지구를 다시금 찾아서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된 거 아닙니까? 첫째 아담의 형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의 형제로서 아담이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그런데 그 값을 주고 그 땅을 물으거든요. 예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당신의 피로 이 기업을 물으신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아담의 대를 이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첫째 하와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대가 없어졌어요. 이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내를 취합니다. 바로 그 아내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이 하와를 상징하는 교회. 교회를 취해서 예수님께서는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대를 어떻게 해줍니까? 아담이 해 이 지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영혼들을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이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방 여인을 취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여인을 취한 거죠. 그래서 자민을 생산하는데 몇 명의 자녀를 생산합니까? 참 놀라운 구속의 경륜입니다. 교회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이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낳은 자녀들입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예. 14만 4천이는 사천이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예수님이 낳으신 자민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이 지구를 인간들에게 물려주셨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 이 땅을 누구로 가득 채운 겁니까? 물론 헤아릴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은 같은 무리지만 여자가 낳은 완전한 자민들은 14만 4천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속한 자들은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에 아담의 후손을 가득 채워주시는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속자라고 하는 이 그 말 의미 속에 이 땅과 그의 후손의 대를 이어주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낳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분할 수 없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 몇 명입니까? 14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을 한번 좀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창조로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겠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야.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구속하였다. 이 구속하였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구속자의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야곱의 환난까지. 강을 건널 때에 불 속을 지날 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보호하겠다고는 이 약속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이 지구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의 변화를 온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자가 하는 일입니다. 구속자는 바로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 어떤 몸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듯이 이제 이 동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형제가 되셔서 아담의 후손을 이어주는데 어떤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은 14만 4천인들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에요? 이들이 비록 물속을 지날지라도 불속을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지킬 것이라. 이것이 바로 형제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 형제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제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형제가 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이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그 형제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형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믿습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다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